안녕하세요. 브라이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저번에 이어서 자동차 검사원 대 자동차 정비사, 그리고 나는 자동차 검사원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먼저 편에서 자동차 검사원들의 역할과, 역할이라 하면은 자동차가 들어오면은 자동차 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에 맞게, 절차에 맞게 불법 개조라든가 이상한 게 없나 판단을 하고, 또 뭐 기계적인 측정 방법에 의해서 배기가스도 측정하고 제동력, 뭐 헤드라이트, 뭐 라인 토우까지 측정을 해서 합격 불합격을 판정을 내리고, 또 자동차 관리법과 대경영보전법에 의해서 자동차 관리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집행하는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가져야 한 직업입니다, 자동차 검사원이. 자, 그리고 그렇게 그 업무를 시행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한국에도.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한국에도 계속 자동차 검사 제도가 유지되어야 하고, 또 자동차 검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자동차를 유지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자동차 정비사들도 그걸로 인해 또 정비도 하고 생활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으리라 봅니다. 말 그대로 서로 상호관계가 협력적인 자동차 검사원과 자동차 정비사의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제가 어떻게 보면 더 편한 직업이잖아요. 자동차 검사 업무 집행만 하고 도장만 딱 내 이름만 찍어주면은 월급이 뭐 몇백만 원 버니까, 그런 직업을 놔두고 왜 자동차 정비사를 했는지 그 이야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먼저 언급했듯이 제가 자동차 검사 업무를 처음에 몇 년은 진짜 교통안전공단에서 민간업자에다 분리됐기 때문에 진짜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왔고요. 검사 업무로 인해서만으로도 진짜 하루하루가 바빴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한 4, 5년 정도 지날까요?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마이크를 좀 저쪽 방향을 좀 막아야 되겠네요. 임팩트 소리가 어마어마해. 자, 그러면서 한 4, 5년 지나면서 이제 검사 대수가 점점 떨어지다 보니까 공업사원들마다 다 검사를 하니까, 그래서 검사 대수는 줄어들고 그래서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검사 뭐 한 대 해봤자 뭐 10분에서 15분 빠르면 끝나버리고, 길어봤자 20분이면 하는데, 뭐 하루에 뭐 15대나 20대도 못 하는데, 따지다 보면 하루 8시간 중 한 2, 3시간, 서너 시간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럼 나머지 시간은 검사, 아무리 검사원이지만 손님을 기다리든지 사무실에 앉아 죽치든지 뭐 스스로 공부를 하든지 그럴 시간에 대부분 검사원이 보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시간 나는 대로 정비 파트에 가서 정비를 배웠습니다. 그 당시에 뭐 저보다 나이 드신 선배님들이 정비를 하고 있었고, 저는 막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쁘게도 봐줬고, 그러니까 내가 또 열심히 가서 배우고 검사하면서 정비하고 정비하면서 검사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했고요. 또 제가 검사원 하기 전에 정비도 잠깐 했었고, 그리고 이론적으로도 저 서울에 있는 직업훈련을 나왔고, 또 대학을 또 2년을 배우면서 이론적인 것을 머리에 이렇게 지식적인 것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정비 배우는 사람보다 속도가 엄청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도 바짝바짝 잘하고 정비도 일하는 속도가 워낙 빨리 배우고, 그래서 웬만한 몇 년 만에 진짜 웬만한 정비사 수준은 이게 차고 올라갔었어요. 그런 시기에 아마 97년부터 내가 검사를 했지만은 뭐 검사 외에 정비는 이렇게 많이 일은 들어오지 않았고 저희 공업사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어려운 환경에서 많은 정비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제가 더 정비를 위주로 많이 하게 되고 당연히 검사도 하고 있었고, 그러는 찰나에 또 거기에 사장님 뭐 아드님이 뭐 능력이 있어서 기아 오토큐 지정 공장을 내서 검사도 하고 뭐 정비도 하고 오토큐 업무도 하고 뭐 서비스도 하고
그렇게 일을 몇 가지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끝내는 또 사장님이 바뀌었어요. 바뀌었어도 그 업무를 그렇게 비슷하게 했어요. 검사도 하고 정비도 하고 기아 서비스 업무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내 정신도 돌아버리듯이 일이 많고 뭐 힘들다기보다는 좀 복잡했어요. 왜 그러냐면 검사가 자동차 합격 불합 판정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끝나면 또 서류 정리도 해야 되고 뭐 대장도 기록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검사장의 기계 관리, 그 유지 관리 뭐 그런 것도 뭐 청소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해야 되니까 그런 업무도 해야 되고 정비도 해야 되고 또 그 서비스 현대 기아 뭐 있으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은 그런 뭐 보증 수리 업무도 해야 되고 그래 좀 그런 찰나에 사업주가 바뀌었지만은 이제 능력 있는 사업 사장님이 오셨지만은 이게 지금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비사 뭐 공유 카페에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사장님들이 호소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정비 기술을 배우는 기술자들이 뭐 중급 기술자든 초급 기술자든 많은 자기들의 자만심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뭐 그래서 이직도 심하고 뭐 불평불만도 많고 내가 이 정도 기술이면 얼마를 받아야지 뭐 그렇게 자만심 있으신 분들도 많고 또는 인격이 좀 성숙이 안 돼서 손님들과 맥살 잡고 싸우신 분 정비사들도 내가 많이 봤고 그리고 또 뭐 집에 뭐 일이 있든지 뭐 술 마시면 안 나오고 뭐 그런 사람들이 워낙 많고 또 자기한테 안 맞고 뭐 동료하고 안 맞든 사장하고 안 맞으면은 뭐 말도 없이 그냥 안 나오고 그런 것도 저는 수십 명을 봤습니다. 제가 거기서 하면서 그러는 찰나에 이제 이게 제가 검사원의 주 업무가 검사원이었는데 정비를 했었고 또 정비를 하면서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저희 사장님 생각할 때도 검사원이 정비하는데 이 검사원 정비사보다 정비 뭐 중급 기술자들이 회사에 와도 나보다 더 실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사장님도 뭐죠? 고민이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느 날 저를 불러서 브라이트 뭐 그때 당시 항공 이름은 광일입니다. 김광일이라 광일아 네가 검사를 맡아서 아니 검사가 아니구나 정비를 맡아서 하고 정비 팀장을 하고 검사원을 새로 뽑는 게 어떠냐. 근데 그 사장님도 고민을 했을 거 아닙니까? 왜냐면 검사원이라는 게 더 편하고 뭐 도움도 짱짱해 받고 도장만 찍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정비사는 그러잖아요. 차량 밑에 들어가서 발발 끼고 뭐 추운 날은 밖에서도 일할 수도 있고 뭐 5톤짜 버스 들어오면은 뭐 기름 범벅 대고 바닥에 기어야 되고 뭐 또 못 고치는 거 고치려면 머리 써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또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게 정비사 아닙니까? 그러는데 이분 사장님이 그렇게 의견을 제시했어요.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그 당시 결정을 하겠습니까? 자동차 검사원을 편하게 하면서 월급 받고 살겠습니까? 아니면은 정비사로 보직 변경을 하겠습니까? 저는 바꿨습니다. 왜냐면 제가 뭐 기관지가 약간씩 알레르기가 약간씩 안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은 저는 자동차 정비가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해서 그 사장님하고 동의를 하고 검사원은 자격증만 갖고 있으면은 누구나 하니까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은 뭐 초보자에도 데려다 놓고 제가 약간 가르치고 또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렇게 하면 됐고 그렇지만 자동차 검사원은 자격증만 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한 7, 8년 이상 아무리 머리 좋은 사람도 5, 6년 이상은 좀 해야 중급 이상의 정비사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정비 현장에서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인격도 성숙되지 않고 자만에 빠진 정비사들, 실력도 없는 정비사들이 콧대만 높인 사람들, 아예 실력도 없는 사람들이 말만 많은 사람들,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 그 당시에는 또 신차종 시스템에 안 배우려고 해서 도태되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도 도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먼 미래가 있었다 생각해 보면은
자동차 정비사가 더 낫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뭐 힘든 것도 있을 것이고 정신적으로 또 공부를 해야 되고 뭐 기름 범벅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당연히 감수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업종 변경을 해서 정비사를 시작해서 뭐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원을 한 10년 하다가 뭐 5년 중간부터는 뭐 검사원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정비하고 뭐 기아 보증 업무까지 여러 가지를 했었고요. 또 그 와중에 또 저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뭐 자동차 판금도 했었습니다. 그 공장에서. 그래서 뭐 아판넬 뭐 봉고든지 승용차든지 그런 거 뭐 스포트 판금하는 거 빼빠질 뭐 비스던 거 그런 거 웬만한 건 다 해봤습니다. 별걸 다 했는데 자 그러다가 제가 또 다른 도전이 생각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고요. 자 오늘을 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인생 이야기를 좀 두 편에 나눠서 좀 길게 했던 것도 같은데 자동차 검사원은 또 검사원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쉽게 말로 설명을 못 하겠네요. 그렇지만 제가 자동차 검사원을 뭐 10년 했기 때문에 자동차 검사원들의 하는 고충이라든지 하는 업무라든지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던 것 같습니다. 자동차 검사원도 자동차 업계, 정비 업계, 자동차 업계에 꼭 필요한 직업이고요. 옛날같이 양심적으로 하신 분들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들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맡은 업무에서 열심히 하는 게 또 이 자동차 관리, 대기 환경의 보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자동차 검사원들이고요. 또한 정비사분들도 저와 같이 정비사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직업이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라는 결론은 없고요. 자동차 정비사든 자동차 검사원이든 내가 가진 기술로 최선을 다할 때 만족할 때 최고의 기술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자동차 검사원 그리고 자동차 정비사에 대해서 두 편까지 마무리를 짓겠고요. 모든 분들 자동차 관련에 의해서 열심히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 한국이든 그리고 제 비디오를 뭐 미국, 캐나다, 호주, 뭐 영국, 유럽 쪽에 보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은 모든 분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화이팅!